아, 뭐야? 언제?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왜 이렇게 당황하냐? 아, 몰라. 그때 그 기억이 잘 나. 뭐가? 술 먹방. 아, 뭐, 자주 하면 되지. 그지, 형철아? 아, 그럼요. 어제 즐거웠잖아. 아, 즐거웠어. 우리 속 얘기도 많이 하고. 놀 땐 잘 놀아야지. 야, 근데 요즘 순댓국 사람들 잘 안 먹지 않냐? 그 순대 파동 일어나서? 한번? 모르는구나. 순대 그 되게 비위생적으로 만든다는 그 큰 공장 누가 그 비리 터뜨려가지고. 아, 그. 납품하는 데가 왜 그렇다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막 지금 순대 파는데 다 엉망일걸? 요즘? 우리 집게가루도 여기 이제 깨끗하겠지. 우리 우리라도 먹어야지, 그지? 네, 그럼요. 엄한 가게들만 피해보잖아. 가게들만 피해보시니까. 형 이거 집게가루. 나는 저기 안에서 이렇게 먹을 줄 알았어. 또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먹으니까 또 뭔가를 해야 돼. 그냥 편하게 먹을게, 얘들아. 종이는 어디 갔냐? 방에 들어왔어요. 너 어제 택시 타고 왔냐? 대리 불러서. 어, 내가 대리 불러줬잖아. 응. 근데 오늘 왜 택시 타고 왔어? 저 집에 차가 있는 줄 몰랐어요. 회사에 차 있을 줄 알았어. 대리가 지나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분명 택시 타고 왔겠지?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야, 근데 그 문제는 휴대폰이 저기 차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휴대폰이 없어요. 너 많이 취했구나. 아, 근데 이게 원래 소주만 먹으면 되는데 중간에 맥주 먹고 이러면 항상 저는 그릇에 취하더라고 항상. 섞어 마시면은. 어제 우리가 몇 병 마셨지? 소주는 다섯 병인가 마셨고 맥주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다섯 병 마셨나? 응. 노래를 한 두 시간 불렀나 그러면? 임창정 노래 진짜 존나게 부르더라 진짜. 임창정 뭐가 그렇게 좋아? 열심히 하니까. 뭐지? 나랑 얘기하기 싫으냐? 열심히 하니까 가수를 좋아. 열심히 하겠지.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럼요. 노래 잘하니까. 아, 그래도 어제 안주를 그나마 좀 깔끔한 거 먹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딱 헤비하지 않았죠, 어제? 이것저것 막 안 먹고 그래서? 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와,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지러해서 아, 근데 이 닦고 자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어요. 아, 이 닦고 자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침이었어. 형지가 깨우더라고. 한 번에 못 일어나시죠, 형도? 아, 속이 너무 디글디글. 근데 저 가고 좀 더 계시지 않았어요? 너 가고 와이프랑 영상 통화는 한 시간 했어. 와이프 어제 막 노래 불러줬어 내가. 와이프 잘래 말인데, 야 이거 듣고 자. 노래방 한 게 잘했네. 야, 저 노래방 진짜 괜찮더라. 그쵸. 응. 사운드나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노래방 느낌도 많이 나. 진짜 노래방 느낌 나더라. 앉아가지고. 그렇지, 뭐 소주 한 세 두 병 세 병 마신다는 거는 넌 주량 줄여야 되겠다, 야. 그렇게 핸드폰도 하고 필름 끊긴 거네 그러면 한마디로. 응, 맞아요, 맞아요. 소주까지 괜찮았어. 맥주가 문제. 요즘에 맥주가 소주보다 더 안 받는 것 같아. 리버풀 같이 가자 그랬다고?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그렇죠. 이스타 이명철과 리버풀 가자 그러면 투어 신선한 사람 얼마나 많겠냐. 안 그래? 아, 둘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팬들이 간다는 겁니까? 둘인 줄 알았는데. 아니, 둘이 가면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가는 거지. 셀카 찍고 이러면서. 근데 아니, 저게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대? 제주도 안 가봤어, 둘이야? 아, 제주도까지 가봤대. 해외로 한 번도 안 가봤어. 해외로 한 번도 안 가봤냐.
근데 종민이 형도 두바이 간 게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 야, 종민도 그렇긴 하다. 응. 그래, 해외 한 번 나갔거든, 이제. 보통 이제 해설자 되는 그래도 한 번씩 가는데. 가야 얘기할 것도 생기는데.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순댓국? 애정철이 아주 좋은 친구야. 어? 다시 어색해진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좋은 친구야. 안녕하세요. 좀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뭐가? 술방? 아니, 속이요. 아, 괜찮아. 술방? 괜찮아. 지금 이거 술방으로 느끼세요? 알코올이 분해가 덜 됐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아, 솔직히 일어났을 때 약간 취한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어, 네. 아, 해소가 안 돼. 지금 김포 어디는지 모르죠. 아, 네. 아직 김포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제 노래방 영상을 내가 다 찍었거든? 네네. 히트 칠 겁니다. 아. 아주 열정적인 아주 이명철 분의. 오. 임창정 노래 불렀나요? 많이 불렀어요. 홍철이가 임창정이 페이보릿 가수라고 그러던데. 그렇다고 하더라.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 임창정 노래만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딴 노래도 많이 부를 수 있는데, 유독 그랬던 것 같아. 아,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아, 내가 그랬구나, 이러고 지금 알아야 되거든. 아, 문제다.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나는 뭐 주량이나 이런 거 먹을 만큼 그냥 먹었는데 약간 좀 형철이랑 이렇게 있으면 안 힘든데 힘든 느낌? 약간 오묘한 느낌이 있어. 좀 이따 빼빼롭게 마셔야 돼, 둘이. 왜? 그거 아니야, 다 하는 거야. 근데 둘이 커플이야. 왜 얘랑 못 찍는데? 어제 그러려고 저기 한 거 아니야? 안 친해졌나 보지, 아직? 핑계 차고 그래도? 아직도 어색해요? 아니, 빼빼롭게 뭐 얘랑 왜 해? 누구랑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랑. 아, 난 딴 사람이랑 할 거야. 누구? 나 뭐, 덕현이나 수빈이. 어? 아, 싫어. 아, 왜? 아, 면전에도 내고 싫다 그래. 너도 싫지? 빼빼로 게임 뭐, 아유, 씨. 빼빼로 게임 뭐예요? 이거 진짜 숟가락. 이것도 먹어야지 어쩌겠나. 아, 그거 아닌가? 둘이서 이렇게 빼빼로 사이로 먹는 거? 그래. 아. 나 지금 속 니글니글하다 말 토하면 어떡해. 둘 다 니글니글한데, 와, 저 그건 진짜 장난 아니겠다. 이게 빠지네. 그죠? 왜 저거 먹는 거야? 빠져서. 센 거 갖다 먹으면 되지 않나? 젓가락으로 예전에 그 손에 담배 냄새 묻히기 싫은 사람들 저렇게 담배 피잖아. 맞아! 그리고 우리 X에 이렇게. 좀 웃기려고 그런 거지. 에? 아, 그럼요. 아, 또 빠졌어. 아, 그만 먹자. 좀 놔두셨는데요? 뭘 그만 먹어요? 다 먹었는데. 그러는데. 너 더 먹을 거지? 저요? 어, 천천히 먹어라, 형준아. 응. 형 이제 갈게. 응. 즐거워, 야. 아, 여기다 가라고. 다시 안 볼 거예요? 아.